겨울이 되면 아이들과 신랑이 아니라 지인을 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집에서만 노느라 답답해하는 아이들이 자꾸 나가자고 조르기 때문인데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네. 감성을 키우면서 재미있게 놀수 있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기입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의 길목. 추운 날씨 탓인지 동네 놀이터와 골목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2월 새롭게 문을 연한 어린이 박물관. 실내 놀이 체험을 하기 위한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찾아 모험에 나섰는데요. 신기한 거울이 가득한 요술 거울방에서 신나게 물감놀이를 즐깁니다. 보물 지도를 받은 아이들이 깜깜한 미로숲을 탐험하면서 보물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놀이에 빠져 있을 시간, 부모님들은 체험장 한편에 마련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요. CCTV를 이용해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날 이런 데 다니면은 막 애들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더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따로 분리되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자기네들끼리 다니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마법사 옷과 마법 도구를 만들어 봅니다. 환상적인 빛과 신기한 그림으로 가득한 공간에서 마술봉과 불빛으로 괴물을 물리치는 체험도 하는데요. 설치 미술가들이 만든 다양한 예술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드디어 모험을 마친 아이들이 사라진 해님을 만나는 시간. 몸짓과 이야기를 통해 해님이 사라진 이유도 듣고 해님에게 건네는 편지를 직접 써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아티스트 예술 작품으로 구성된 공간이고요. 여기서 아이들의 스토리에 따라서 각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신체, 연극 활동 등 5단계로 구성된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남의 한 어린이 미술관. 40여 명의 꼬마들이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한지의 먹으로 그린 스모카를 보면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는데요. 평소 못 보던 그림이지만 감상하는 눈빛이 진지합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후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다양한 재료를 오려 붙이는 미술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외부 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실내에서 아이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문화예술과 교육을 접목시킨 이른바 에듀컬처 프로그램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오감만족 문화체험으로 우리 아이들의 감성을 키워보면 어떨까요?